이 그림의 제목은 선덕여왕이에요. 제가 생각했던 선덕여왕은 되게 여성스럽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그냥 아름답고 그런 정도. 조금 똑똑하고 귀족적인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정도로 생각했거든. 근데 그동안에 선덕여왕을 그려달라는 제자들도 많았는데 영가가 안 와서 못 그렸는데 이번 만홀자 기수에 왔어요. 엄청 센 마음이더라고.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섹시해요. 일단 성적인 그게 엄청 강해요.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성적으로 요염하고 그 자태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혹하고 딱 뺏는 애고가 되게 세고 권력을 휘두르는 힘이 아주 셌어요. 에너지가 세고 그러면서도 되게 아주 남자 이상으로 무게감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. 선덕여왕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선덕여왕이 굉장히 처음 그렸을 땐 더 요염함이 많이 나왔어요. 막 이렇게 화려하고 요염함이 많이 나왔는데 막상 마르고 보니까 더 이 검정색 물감이 진해지면서 굉장히 웅장한 무게감과 함께 그 속에 약간의 섹시미와 열정과 그런 살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림으로 변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중국에서 보면 여황제, 여황제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지닌 여왕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. 그래서 그 선덕여왕이 영가가 와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표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. 남자 이상으로 권력을 누리고 싶고 성을 쓰고 싶고 한 여자 아가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그걸 인정, 그 마음을 인정받고 여자도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림이죠. 선덕여왕입니다.